시민의 흑임수입니다. 오후가 되지 점심 먹고 나른하고 해가지고 이거저거 쳐다보다가 블로그 보다가 옛날에 글을 정리해놓은 걸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비공개 공개를 왔다 갔다 했던 게 있는데 하도 뭐 그냥 안 좋은 내용들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막 적은 게 많아가지고 있는데 한번 오픈해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 지구에서 가장 염소로 가지고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굴까 뭐 심심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제목은 염소로 이 세상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조금 찾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윌리엄 시아니스 그 레이트 노네즈 빌리고트라고 빌리 염소라고 빌리고트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 보시면은 잘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자 내려가 보면은 이 커스 오브 더 빌리고트 빌리고트의 저주 빌리 염소의 저주 그 시카고 야구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뭐 시간 되면 한번 뭐 찾아보든가 하고 제가 생각하는 쪽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크 세퍼드 그레이티스트 마케팅 지니어스 해가지고 그리스 염소치기 염소 키우던 목동 출신인데 마케팅의 천재고 전설을 만든 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쭉 한번 보면은 아까 사진은 똑같고요. 쭉 내려갑니다. 빌리고트 태번이라 해가지고 선술집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입니다. 왜 됐든 간에 그리스 목동 출신 윌리엄 시아니스인데 빌리고트 염소의 저주 전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윌리엄 빌리고트 시아니스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 뭐 그냥 줄줄이 쓰라는 건데 이거는 뭐 지루라니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걸 또 없애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또 일반 또 보여주기가 근무해가지고 숨겼다가 또 보여주기 됐다 이랬는데 어떻게든 뭐 좀 거북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선술집이 있는데 이 앞에 이 유명한 사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나왔던 사람인데 누굽니까? 저기 버니 샌더스죠. 버니 샌더스도 이 앞에 와서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통틀어 가지고 시카고의 가장 위대한 마케팅 천재 시카고에서 가장 막 뭐 가장 위대한 천재라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염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지고 마케팅의 천재가 된 사람입니다. 버니 샌더스고요. 술집 정문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뭐 1944년도에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카고 그 야구 클럽이 염소를 이제 야구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염소를 들고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70몇 년인가를 뭐 못 이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됐던 참 이 시카고에서 한번 가볼 만한 곳 The Place to Be in 시카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 보시면
빌리곳의 저주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시아니스는, 시아니스 마케팅 천재는 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제약하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제약하는 그러니까 그걸 규제하거나 막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려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워낙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 찾아보기도 하고 구글링 해가지고 땡겨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그 술집, 그 태번의 술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에서 이제 염소를 키우다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여기 구두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다 그랬는데, 그 저주 기간은 71년간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시카고 야구에서 우승을 못한 게. 그러다가 최근에 깨졌죠. Mopy never forget, Billy Goat have right. 이 염소들. 똑같은 내용이 같은 거는 링크가 되고 연결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돼가지고 그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걸 해놨습니다. 한글로 그냥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한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시카고 와가지고 처음에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서양을 가로질러 40일, 50일 걸려갖고 뉴욕에 도착을 했고,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단지 결론적으로 세상에 어떤 아이템, 어떤 품목, 내지는 어떤 분야에서 누가 최고냐,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염소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이 바닥에서의 최고로 출시한 사람은 누굴까, 우연히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하여간에 제일 출시한 사람은 윌리엄 피아니스, 빌리 고트하고 시카고 선술집 주인을 했고, 대번에 목노주주민은 그런 거죠. 주인을 했고, 야구 경기장에 염소 끌고 들어갔는데 막으니까 그냥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71년을 우승을 못하게 만드는, 물론 그게 그냥 염소를 끌고 들어간 그런 사소한 문제의 어떤 저주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알리느냐, 마케팅 알려서 판매를 잘 하고 하는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마케팅에서는, 물론 세일즈하고 마케팅의 차이도 있지만, 마케팅은 상품 전체를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전 세상에 누구도 기억을 못하지 않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걸 꺼내놓은 사람. 그래서 Who is the most famous guy in this world by God? 영어로 했는데, The most famous guy is by or with God is William Billy God Sianis. William Sianis from Greece.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